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업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말씀해 주면서 전직 현직 또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미소를 해주면서 애터미를 알게 된 동기 그리고 애터미 통해서 생긴 꿈 목표를 2분만 듣겠습니다. 우리가 1분입니다. 1분을 초과하시면 우리가 벌금을 또 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와주세요. 음성으로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인진구입니다. 예,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큰딸로 인하여서 애터미를 알게 되어서 부부가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아, 나 같은 사람도 부자로 살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부업으로 열심히 알리기만 했어요. 열심히 알리기만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차라리 직장을 3년 더 다니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사표를 쓰고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다 보면 3년 뒤에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성공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사표를 쓰고 애터미를 전업으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임진구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한테만 열심히 팔았어요. 진짜 막 아낌없이 팔았습니다. 팔다 보니까 너무 제품이 싸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갖다가 내 아는 지인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사업으로 펼쳐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양쪽 바이너리 두 라인으로다가 열심히 펼쳐나가면서 나의 꿈도 꾸어가면서 앞으로 장래의 꿈을 또 나눔의 삶을 또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또 성공했을 때는 나의 또 모습도 보게 되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열심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지금 무슨 사람들이 오는 거를 반기지 않지만은 그래도 저는 열심히 약속을 잡아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만나러 다닙니다. 지금도 또 갈 겁니다. 마치고 난 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임진구 사장님 가장 저한테 뇌리에 꽂힌 거는 나한테만 팔았다. 그리고 좌측 우측 두 라인을 열심히 하고 있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또 묘미가 오늘 정신없이 또 아침 바구니 눈이라고 제가 또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주제 강의 준비하고 계신 분, 주제 강의를 좀 빠뜨려서 주제 강의 준비하신 분, 어느 분이세요? 주제 강의?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화면 공유로 좀 하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센터의 조진희고요. 제가 오늘 주제 강의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긴장해서 지금 손하고 발에 지금 막 땀이 폭발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사업 설명 같은 애터미를 이제 설명해주기 위한 이런 PPT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퀴즈.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처럼 보이세요? 네, 마음속에 저장해 두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난 다음에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좋아하시죠?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먼저 해드릴 건데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 어느 마을에 파블로하고 브루노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친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파블로하고 브루노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건너편 호수에서 물을 빌려다 써야 돼서 파블로와 브루노는 호수에서 마을로 물을 길러서 나르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양동이에 물을 길러서 마을로 나르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노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기대가 부풀어 올랐는데요. 파블로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너무 힘들고 손은 퉁퉁 부어서 이런 식으로는 계속 일을 할 수 없겠다. 아, 이건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수가 있는 곳에서부터 마을까지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물을 끌어오면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겠다. 파블로는 이 계획을 자기의 절친인 브루노에게 말하고 같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브루노는
야, 파블로, 미친 소리 그만하고 그냥 열심히 하던 일이나 해.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브루노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법으로 열심히 물을 길러 날랐고요. 더큰 양동이를 가지고 더 자주 호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것을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블로는 전과 같이 일을 하고 주말이나 또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브루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는 했지만 그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다니는 자기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점점 물을 퍼나르는 것은 힘겨워지기 시작했고 물을 떠오는 양동이는 작아지고 호수를 왔다 갔다 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브루노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한편 파블로는 드디어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그의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물을 마음대로 끌어올 수 있었고요. 그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그가 먹고 있을 때에도, 또 쉬고 있을 때에도 그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제 시간과 돈에서 아주 자유한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끝! 이 이야기는요, 버크 헤지스라고 하는 분이 쓴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이프라인, 즉 파블로의 파이프라인이고요. 즉 시스템 소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시스템 소득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1, 2,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서 그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 속도는 점점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건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늘어가고 있고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가뜩이나 저성장 시대를 걷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바닥이 되었고요. 고용 절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상황에 100세 시대까지 열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상황은 우리 아이들의 세대 때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대로 가다 보면 절망적인 노후를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암울하고 정말 답답하고 그런 현실인데요. 자, 그러나 이렇게 암울한 위기만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기이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지요. 모두 다 힘들다곤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럴까요? 바로 파블로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이 시스템 소득, 그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땅을 하나 사세요. 땅을 사셔서 건물 하나 지으시면 됩니다. 둘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원 수익률. 대박치는 음원 하나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봄바람 휘날리며 하는 이 노래는 봄마다 우리 거리에 많이 울려 퍼져요. 이런 대박치는 음원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인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서를 쓰시는 책. 책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해리포터와 같은 그런 베스트셀러를 하나 쓰셔서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인싸가 계속 들어오겠죠. 네 번째는 맥도날드와 아니면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회사를 창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나요? 네. 근데 이것 말고도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요즘 대세인 플랫폼 비즈니스.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쿠팡,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사업인데 제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벌고 승승장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 지금 모두 다 힘들다 하고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계속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생활 필수품의 소비는 지금 계속 되기 때문에 생필품 온라인 유통 사업은 충분히 또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애터미는 그런 생필품 유통, 온라인 유통 사업이면서 또 요즘 대세인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주력 상품들이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올라올 만큼 소비자들의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품질은 좋으면서 가격이 합리적인 것이 이런 일반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유통의 마진의 거품을 다 빼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런 애터미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직접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사업인 겁니다. 거기에 국내뿐 아니라 지금 해외로 글로벌로 나가고 있고요. 창립 이래 한 번도 매출 하락이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이 바로 애텀이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요. 제가 이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를 선택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요. 나와 내가 구축한 이 소비자 그룹의 소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이 소득은 노동 수익이 아닌 바로 파블로의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파블로처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시스템 분명히 완성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스템 잘 완성시키셔서 파블로처럼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호진 이사님, 파이프라인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내 파이프라인을 지금 준비하고 가시고 지금 얼마나 튼튼하게 하고 있는지 이 오늘 오신 이분들 지금 10시 줌 제하신 분들은 더 튼튼하게 파이프라인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호진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한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분 스피치를 한두분더 받겠는데요. 자, 음성으로 해제해 주시고 본인 1분 스피치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가부좌센터의 세일즈 마스터 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했는데요. 어린이집 운영은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 제가 원하는 바처럼 흐르지 않죠. 어린이집 상황도 힘들어졌지만 이미, 이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던 남편도 2016년도에 갑작스럽게 희망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졌고, 그리고 어린이집의 이제 어려움도 점점 커지면서, 어느 날 문득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상태로 앞으로 3년, 5년이 지나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저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의 모습, 아이들의 모습도 전혀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라고 절실하게 느낄 그때 정말 우연처럼 애터미 세미나에 초대를 받아서 알게 되었고, 저는 특히나 회장님의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애터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께 주제 강의를 통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내려놓고 포기할 뻔했는데 다시 요즘에 그런 꿈들이 살아나서 그 꿈을 꾸면서 확실한 목표 설정과 또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2021년도 12월까지 저는 월 소득 1,000만 원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분 스피치 한 분만 아쉬우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음성을 해제해 주시고 자기소개 1분 스피치 해 주세요. 석화영 사장님, 지금 중국에 계실까요? 네, 저는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화영이고요. 전직은 한국어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훈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의 노후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노후가 불안하면 제 노후도 불안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연금소득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좀 힘들었어요. 다시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럴 때 이제 국장님이 추천해 주신 회장님 비전 강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돕고 효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제 꿈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다시 비행기 타고 가서 세미나를 듣고 또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또 제품을 써보면서 이제 다 만족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저렴하게까지 하니까 사람들에게 써보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의 확신까지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 계신 분이 또 이 시간에 와준 게 줌이 아니면 어찌 이루어지겠어요? 1분 자기소개 스피치는 이만 끝나고요. 이어서 액션 5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00% 애용. 지난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신 제품 중에 사용 경험이나 또 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면 좋은 내용 있으시면 써보시고 그런 점을 발표해주시면 됩니다.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정훈 사장님. 저는 차근차피를 제가 이제 처음에 나올 때부터 꾸준히 먹기는 했는데 제가 중간에 이게 차근차피는 또 물을 조금 많이 마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물을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하게 돼서 조금 끊었어요. 끊었는데 차근차피 효과를 안 먹으니까 더 확실하게 느끼겠더라. 먹을 때도 물론 느꼈지만 화장실 가는 게 편하고 그래서 그런 걸 느꼈지만 안 먹어보니까 이 차전자피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안 먹었더니 굉장히 속도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듯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차전자피를 먹으면서 아, 이 차전자피가 이렇게 꼭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차전자피뿐만 아니라 이제 유산균도 조금 더 이런 경우는 유산균이나 파인자임까지 조금 더 이렇게 양을 늘려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를 쭉 느끼다가 한 번씩 그걸 끊어보면, 멈춰보면 얘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몸이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말 차전자피에 대한 효과를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정센터 김철해 보겠습니다. 네. 세 분이요. 세 분이 지금 선두셨어요. 아, 긴박합니다. 그럼 제일 잘생긴 누구 목소리가 수정센터 김수철 다이아몬드 마스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수정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수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다름 아닌 칫솔입니다. 제가 요 며칠 계속 애터미 칫솔을 지금 한 2년 반 이렇게 써서는 못 느꼈었는데, 깜빡 잊고 집에 칫솔 바꾼다고 했는데 안 갖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기가 조금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치과에서 받은 오랄케어 칫솔을 써봤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칫솔이 1,000원도 안 되는 칫솔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고 좋은지를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들 한 4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애터미 제품에. 그런데 가장 좋고 이게 하는 이 제품 칫솔 하나, 이 전달하는 가랑비에 우리가 옷 젖는다는 말 같처럼 이 칫솔 하나가 뭐 그분들의 마트 체인지 또 이렇게 소비 습관 패턴들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멋진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칫솔 강력 추천하고요. 또폼 클렌저도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김에 밀린 조진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제품은 제가 써보고 감동받은 건 바로 유기농 반려논이에요. 논이가 나온 지한 이제 일주일 정도 조금 지났는데 출시가 되자마자 제가 이것을 사서 먹어봤거든요. 저는 논이를 정말 생전 처음 먹어봐요.
근데 논의에 대한 이런 선입견들은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이 논의 정말 먹기 힘들다, 뭐 냄새가 굉장히 구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미리부터 듣고 있었던 차에 이거를 따서 먹을 때 되게 걱정이 됐었었는데 애터미 저희 논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저희 아이도 맨 처음에는 막 싫어 막 이랬는데 지금은 홀짝홀짝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논이가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논이 우리 집에 있어요. 저 동남아 여행 갔는데 그때 사갖고 온 거 있는데 한두 번 먹어보고 너무 역해서 못 먹고 냉장고에 있어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소비자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니 요만큼씩 진짜 시음을 해드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드시면서 이 논이는 먹을만하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이 정말 저희 논이 정말 되게 맛있고요. 계속 한 일주일 복용하니까 좀 피곤한 것도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소비자분들에게 조금씩 따라주면서 맛보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으로 온샷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검철사님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할게요. 저는 요즘에 이제 남성 비비가 나왔잖아요. 이제 애터미 업무 톤업 매니저 나왔는데 그전에는 이제 앱솔루트 비비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그 전에 바르던 건 약간 매트에서 약간 남자가 바르기에는 약간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걸 바르니까 정말 소프트하고 정말 발음성이 좋은 것 같아서 정말로 비비를 바르고 있는 남성분들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 VOD 일주일간 내가 보고 듣고 한 중에 너무 공유하고 싶다. 음성으로 해주시고 나와주세요. 이혜진 선생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수창센터 이혜진입니다. 그 아버지 믿어준 아버지 그리고 끝까지 노력 4만 그 1억 번 이상 읽었고 다른 책들도 11만 번 이상 읽었던 그 김득신을 보면서 아 진짜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노력했던 김득신을 보면서 진짜 느끼는 바가 많고 저도 정말 김득신처럼 진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날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노력했던 김득신을 보면서 진짜 느끼는 바가 많고 저도 정말 김득신처럼 진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날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란 하겠습니다. 네, 최영란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꿈다방에 안 나와서 저는 어김없이 꿈다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파트너 사연하고 줌을 같이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의아했어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정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소그룹으로 책 읽어놓은 멋진 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멋진 남자께서 책을 읽어주시는데 읽으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어제는 저희가 자기의 꿈을 이게 목표를 다 저기 뭐라고 하죠? 그거를 정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그걸 행복해하고 작성하면서 얼굴이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꿈다방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김승호 회장님의 그 생각의 힘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요랑 방금 유수영 국장님이 추천해 주신 생각의 힘 같이 유튜브 한번 들어보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많은 미팅으로 지금 활력소를 얻고 있는데요.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죠? 네. 예. 지금 줌 미팅으로 지배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평균 하루 줌 미팅이 평균 4개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개가 모두 너무 알찬데 최근에 그중에서 매일 하는 또 줌 미팅이 있어요. 4인방 우리가 줌방이 또 우리가 멋지게 인테리어 방 빛과 소금 많이 있는데 그 날마다 이틀에 한 번씩 줌 미팅을 하는데요. 자취 우취 라인들을 하루 일과
우리가 줌 미팅 있기 전에 하루 일과를 네 분, 이제 좌우측에 예를 들어서 두 분, 두 명에서 네 분이잖아요. 저녁에 한 분하고 통화할 때 최소한 못해도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하려면 한 시간이 걸려요. 사실 그 시간은 저녁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줌 미팅을 통해서 그 30분 또 한 시간에 줌 미팅을 그분들이 하루 일과를 우리가 얘기하고 보고하고 또 제 밑에 있는 라인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스폰서들이 보통 3명, 4분 있어요. 그러면은 제 아래에 있는 우리 열심히 뛰고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위에 있는 세 분이 그분이 하루 일과를 말씀하시면 각자 자기 노트에 적어요. 당연히 적어야겠죠. 지금 제 아래에 있는 파트너가 열심히 뛰고 있고 위에 있는 스폰서가 세 분, 네 분은 각자 자기 노트에 그분이 일과했던 걸 다 기록하자. 거기서 우리가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거 해주자.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일이 다 누구하고 파트너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스폰서한테 형님은 다 말 전화하려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간도 줄이고 줌에서 만나니까 날마다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저는 지금 한 50%밖에 활용 안 했는데 이 시너지가 열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또 득템 공지를 하겠는데 하반기에 이분들 내 파트너분들 내 스폰서분들 내 형제라인들 득템 보너스로 제가 줄 겁니다. 이 줌 미팅을 통해서 이상입니다. 다음 또 음성어 해지하시고 자랑해 주세요. 내 미팅 자랑지. 광주 수장센터 김수철 해보겠습니다. 네, 김수철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수장센터 다이아몬드다스타 김수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미팅, 줌 미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줌 미팅 할 때 모두 다 낯설고 이렇게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참석률도 조조하고 이렇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익숙하지 않아도 해야 된다,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어느덧 이렇게 줌 미팅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의 이게 스피치면 스피치, 화이의 텀이든지 각자 맡은 바 소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날이 그게 발전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자분들도 이제 이렇게 밀어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으로 자석 같은 힘으로 좀 미팅에 같이 참석하셔서 하시면 시간, 또 돈,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이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성 해지하시고. 부천 김지은입니다. 예, 김지은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저희 라인 미팅을 하면서 그 꿈과 목표 설정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꿈이 없으면은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시는 사업자분들 중에서 꿈을 꾸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미팅에 참여하면서 우리 가보자 센터에서 항상 꿈꾸는 다락방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라면서 추천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오토판매사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꿈도 못 꾸는 것과 그리고 미쳐야지 성공을 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답답하시는 분들이 초보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고 근데 그럴 때는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쳐야 성공한다는데 미치지 못하면 미친 척이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꿈을 꾸고 싶은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꿈꾸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꿈들을 듣고 아 그럼 나도 몇 평짜리 어디 집 한번 써볼까? 그리고 내가 벤츠 S클래스 2억 3천짜리 한번 써봐? 하면서 그게 나의 꿈인 양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좀 더 아담하고 아늑한 집을 원하는 것 같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잡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못 꾸겠다.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 답답함을 느낀다 하시면은 척이라도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데 미치는데 네 이상입니다. 아 예 나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
요즘에 꿈에 대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회장님께서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집을 그릴 그 사진을 뽑아서 붙여놔라. 그리고 내가 타고 싶은 차를 이렇게 붙여놔라.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제 옆에는 제가 차, 제가 가고 싶은 곳, 제 직무실, 저의 욕실, 저의 또 꿈 이런 것들이 막 붙여져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붙이라니까 그냥 붙였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사진을 봤는데 제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붙여놓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행복함을 느껴지고 내가 즐거움을 느껴지고 이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VD를 보면서 근데 남의 것을 붙여놓으니까 감흥이 없더라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파트너 사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 정말 작은 거라도 내가 원하는 거 내 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것을 하나라도 생각을 하고 그걸 갖고 우리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작은 걸 얻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아까 우리 김준희 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 그 꿈이 안 생기고 할 때는 계속 외쳐라. 회장님이 그 회장님이 말씀 보면은 소나무 뿌랭기를 자꾸 크게 해라. 이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그 생각 그걸 가지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께서 정말 그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의 꿈을 시각화 사진하셨고 또 VOD로 시각하면서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덜 미쳤거든요. 진짜 미친 걸 보면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미치고 싶은 분들 무조건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같이 미치면 이 화면이 다 폭발할 것 같아요. 2주 동안 내가 했던 제품 전달. 김지은입니다. 김지은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보통 애터미 제품만 정보를 제공하고 애터미 제품만 판매하는 거를 중점으로 두는데 아자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아자몰에서는 아자픽이라든지 정오의 특화 상품들을 소비자분들께 소비자 단톡방에 그런 캡처 사진을 떠가지고 보통 그렇게 안 들락달락 하세요. 그 아자몰을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뭐 쿠팡이라든지 다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근데 저희 아자몰도 완전히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 없이 다 팔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까지는 우리 프로모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애터미몰도 중요하지만 아자몰도 알리면은 더 소소한 포인트들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주말 특가 앵콜 특가라고 해서 아자몰에서는 주말마다 또 특가가 뜹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주말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캡처해서 이제 우리 소비자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지는 않으시지만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걸리면 사시면은 그것도 성공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스팀 다리미를 구매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고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애터미 몰도 홍보하시면서 아자몰까지 함께 홍보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00만 가지 이상을 쓰려고 지금 자랑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 전달 이거는 판매가 아니잖아요. 내가 애용해보고 내가 너무 좋아서 자랑질 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자랑질 하고 싶다. 제품 전달. 사용하겠습니다. 석화영 사장님 중국에서 또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는 보여요. 사람을 보면 이제 어떤 제품이 필요할지 보여요. 근데 그전까지는 알면서도 그게 좀 약점을 말하는 게 결례인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말하고 다닙니다. 네. 어제도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남편 친구 부부가 이제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처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친구 이렇게 머리가 조금
비어 있는 거예요. 머리 군데군데가. 그래서 너 머리 나는 샴푸 써야 되지 않니? 했더니 뭐 그런 거 있냐 하면서 나 머리 나야 되는 뭐 그런 영양제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샴푸는 머리가 난다 했는데 그 전에 다른 제품을 써봤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쓰지 못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선뜻 산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얘기하다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그냥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그분이 필요한 제품을 그냥 던지듯이 한번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던지고 해서 어제 네 앱솔루트랑 생모단수 세트로 팔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랑제 우리 많이 하시래요. 한 분만 나 자랑제 진짜 하고 싶다. 문호 선생님 수창의 문호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창센터에서 열심히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문원선입니다. 저는 해모임이 좋다는 거는 여기 계신 사업자님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비염이 심했고 저는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도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해모임을 먹고 비염도 많이 좋아졌고 감기도 안 온 라고 이렇게 고객들한테 항상 제가 그 전달을 하고 다니는데 제 아는 고객 중에 친구가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친구도 애터미 애용자입니다. 애용자인데 자기 친구의 언니가 우울증, 갱년기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언니가 약국에서 처방 받아서 갱년기에 좋다는 약 그리고 그 TV에서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뭐 연예인이 나와서 막 엄청 좋다고 뭐 갱년기 좋다고 그 하는 것도 다 드셔봤고 또 그 설화수에서 나오는 화 뭐 있잖아요. 그것도 30 얼마씩 주고 몇 개월을 다 드셨대요. 근데 갱년기에는 좋다 뭐 내가 우울증에 좋다 이런 걸 못 느꼈는데 커피숍 하는 친구가 그 애터미에서 나오는 화이라킨이 너무 언니 갱년기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드셔봐 그랬는데 소포라킨 참 소포라킨 죄송합니다. 소포라킨을 드셨는데 뭐 별로 뭐 그닥 못 느끼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해모임하고 언니 같이 드시면 어쩌겠냐고 해서 같이 우리 소포라킨하고 해모임 먹었는데 이 언니가 막 그 자기가 입으로 너무 세상에 소프라키라고 해모임을 먹으면 너무 좋다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막 지인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소프라키나고 그 언니가 드셔보신 그 해모임 같이 드시니까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임진구 사장님 선 주셨는데 시간상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네, 꼭 제 라운드로 두 번. 그러면 지금 마지막 드디어 액션 5 마지막 사업 전달 시간이 왔습니다. 걱정하겠습니다. 네, 박진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가보자 다이아몬드 박정화입니다. 저는 그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자분이 소개해 주셨던 고객이 있었는데 또 그 고객이 제품을 드셔보시고 또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셨던 고객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 부업자나 사업자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부업자분께서, 파트너분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분이 제품에 대한 긍정도가 높아가지고 주변에 콜라겐을 먹어야겠다라고 했던 그 아는 동생을 소개를 해주면서 제품 이렇게 소개하면서 회원가입도 해줄 수 있냐라고 이제 전화가 와서 때는 이때다 하고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안내하고 회원가입 간단히 해드리고 올게요 라고 하고 주소를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가서 직접 첫 만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도망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제품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또 제품 이야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분이 하고 있던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질 않아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조명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언니가 하고 있는 애터미는 어떤 일이에요?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소비자를 거느린 소비자 조합장과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무점포, 무자본으로, 무경험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득이다.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오전 시간을 빼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 간단히 제품만 전달을 해주고 예전에는 배달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품 주문 들어왔네? 그리고 배달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 미쳤던 것 같아요. 미쳐가지고 그러면 내가 거기 회원가입도 하고 제품도 사용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러 갈게요 하면서 처음 만난 분을 그렇게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어떤 첫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품 전달하고 그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고 그리고 또 사업 그 설명을 리크루팅을 할 때에도 무조건 애터미 좋다, 애터미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분의 현재 상태를 잘 들어보고 또 잘 알아야지 제품도 전달을 해주고 또 애터미의 사업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체험했던 사례 공유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액션5 사업 설명까지는 다 마치고 이제 공지하겠습니다. 연합 줌 조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함께할 수 있는 사장님이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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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